자, 올림푸스 독해 기본 2번. 자, 1강의 프랙티스 1번부터 시작할게. 지금 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나라 전 곳에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건 뭐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뭐든 간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대부분들은 우체국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있거나 혹은 슈퍼마켓에 있다. 다양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좀 짚고 넘어갈 것은 others. 그냥 other이란 단어는 없어. 그냥 other로서 무조건 틀리고 others를 쓰든지 other people을 쓰든지 둘중 하나.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응시하고 있을 거다. 어떻게? vacantly, 멍하게. 요게 포인트야. 멍하게, idly, 무미건조하게, 뭐 게으르게, 다 비슷한 개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these folks라고 할때 folks가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경우로부터 뭘 알고 있냐? 기다리는,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알면서도 매일매일, 매년 매년 그들은 continue to 부정사, 계속해서 뭐뭐 한다. 계속해서 들어온다. 어디로? 기다리는 상황으로, 뭐 없이, 약간의 의도도 없이, 즉 조금의 의도도 없이. 무슨 의도? engaging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쓰려는 약간의 의도도 없이. 즉, 알면서도 멍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다들. 뭐,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은 condition themselves to, 자기 자신을 길들여 왔다. 뭐 하도록? 만족하게 되도록. 수동태야. 뭐에 의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의해. 기다리면서. 그지? 다, 여기가 똑같은 내용이야.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자, 이제부터, 시그널 나오면서 주제문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해. 하고 싶은 말. 너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idly, vacantly 기다리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대신에, 자, 중요한 시그널이면서 연결어야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맞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뭘 하는 게 맞냐? 명령문이지. 계획을 짜라. 미리.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해. 언제? 네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해. 미리 계획을 짜라. 자, be forced to. 직역으로 하면, 뭐뭐 할 것을 강요받다. 의역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뭐뭐하게 되다. 수동이라는 거. be forced to. 그래서 이제 미리 계획 짜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요두 개가 이제 세트로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어. 만약 네가 들어갈 것 같다면, 어디로? 가능성 있는 기다리는 상황으로. 또 명령문이야. 분명히 해두어라. 책을 가져가는 것을, 그리고 퍼즐을 가져가는 것을, 혹은 노트를 가져가는 것을. 너와 함께. 그리고 누군가가 glibly 인사치레로 말한다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는 대답할 수 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퍼즐을 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언가를 계획을 짜서 해라. 라는 아주 단순한 글이었습니다. 1번은 어렵지 않아, 그지? 자, 그 다음. 물건과 달리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 그래서 물건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있어. 대조하고 있어. 그래서 뭐, 그치? 물건, 저장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저장할 수 없다는 건뭐 당연한 거야.
지금 서비스 안 받으면 없는 거지 뭐. 대신에 그들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난다. 자, 요것도 역시 이해 가능하지. 그 키워드는 서비스겠지. 그냥 물건은 비교 대상이었고 하고 싶은 말은 서비스의 특징이야.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얘도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야. 뭐 이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미용실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비스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들이 가위질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가위질을 당하는. 그지? 그냥 바로 서비스는 동시에, simultaneously 꼭 외워둡시다. 뭐,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너무 쉽잖아. simultaneously 요 단어를 외워두는 게 낫겠지. 회사들, 어떤 회사들, 제공하는 회사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must signal, 뭐 해야 하는 게 주된 내용이 항상 유지해야 한다. 충분한 능력을. capacity가 능력인데 사실 그 용량이란 느낌이 있어. 양, 충분한 양, 양적인 능력이지. 충족시킬 뭐를? 최대 수요 기간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아까 미용실 예를 들었는데 항상 넉넉하게 이 직원들을 고용해놔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충분한 capacity가 이 서비스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 or 뭐뭐 해야 한다 뒤에 or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밀림을, 고객의 밀림, 밀리겠지 당연히. 이 디자이너들은 5명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막 7명 들어와. 그러면 2명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돈을 못 벌겠지. 그래서 이 서비스 업계에서 중요한 게 enough capacity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적절한 표현이지, 그지?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생소한 그런 글이 아니야, 이것도. 비행기 여행의 경우 해서 얘가 나오네. 뭐 for example 나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지, 그지? 그래서 for example 연결어 뭐 외우진 않았는데 만약에 보기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if랑 예시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돼. 비행기 여행의 경우에 만약 네가 비행을 한다면 성수기 동안에 넌 합류하게 될 것이다. 행렬에 동료 승객들의 행렬, 같이 가는 승객들 기다리면서 줄에 뭐하기 위해? 러기지, 짐을 싣기 위해. 그래서 성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공항 난리 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서비스 물건이 아니지. backlog을 줄이기 위해, 밀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은 사용한다. 예약과 약속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해결책이지, 그지? 해결책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거야. 아까 전에 enough capacity가 기본적인 해결책이야. 그냥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돼. 근데 직원만 고용했는데 손님이 안올 수도 있잖아. 그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약과 약속, 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번으로 통칭하면 될것 같아. 서비스는 time perishable, 요거 키워드야.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 시간에 의해 소멸되기 쉬운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돼. 빈좌석, 또 얘가 나오지, 그지? 빈좌석, 극장에 있는 혹은 빈 호텔 룸은 결코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특정한 연극이나 그 특정한 밤에 그 극장인 경우 그 연극, 호텔인 경우 그날 밤 아니면 이용 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보여준다. 자, 계속적 용법. 일단 that 못 쓰는 거 첫째,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 둘째, 해석할 수 있는 거 둘째, 그리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는 특징 셋째. 이 세 가지 다 기억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셋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것은 보여준다. 뭐가 보여준다? 밤이 보여준다가 아니잖아. 선행사가 밤이 아니야. 이러한 내용은 한번 지나가면 이용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왜 서비스가 저장될 수 없는지. 이거 둘 다 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이건 이미 얘기했던 거야.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는 거. 서비스는 이동될 수도 없고 재사용될 수도 없다. 하지만 동렬구조다, 그지? 팔려야 된다.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자, 그래서 전체 설명문인 건 알겠지. 설명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의 특징과 해결책이 나와 있어. 그래서 특징은 연두색, 해결책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가 첫 번째 특징. 서비스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지? Cannot be inventoried, stored. 똑같은 거야. 어디 갔냐? 똑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팔려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네 개 같지만 세 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어떤 방법, 해결책은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용량, 능력, 직원 고용,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예약. 이 해결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강 3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의 평가는 덜 주관적이다. Subjective, Objective 기억합니다. Objective 객관적인, Subjective 주관적인. 덜 주관적이다니까 다소 객관적이다 라고 봐도 되겠다, 그지? 뭐보다 다른 종류의 퍼포먼스의 수행의 평가보다는 결과의 평가. 뭐 그럴 수 있어. 뭔가 이렇게, 왜냐면 결과는 딱 떨어지게 수치로 나오거나 아니면 좋고 나쁨이 확실하니까, 누가 봐도 좋고 누가 봐도 나쁘니까 덜 주관적이다. 즉 다소 객관적이다 볼 수 있어. 오, 그렇지 하고 넘어가자 일단. 그래서 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뒤에 반전이 있거나 좀 더 세밀한 주제가 새롭게 나올 확률이 크거든.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이것은 만든다.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OOC 구조야.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수용 가능하도록. 하인이라는 단어 기억해 줄게. 하인은 형용사로는 높은, 부사로는 높이. 하일리는 부사로서 매우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누구에게? 직원에게, 매니저에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like가 부사로 쓰였네. 억셉터블 하다. 그래서 누구든, 누가 봐도 직원이든 매니저든 뭐 고객이든 사장이든 누가 봐도 오 그렇네 하고 받아들일만 한 거예요. 덜 주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한 거지. 객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하다. 여기까지도 새롭진 않아. 결과 지향적인 수행평가는 또한 상대적으로 쉽다. 연관시키기에 목표와 두 번째 특징. 얼소가 나름 시그널이고 항상 한 끝 다른 두 번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째, 첫째 객관적이다. 둘째, 목표와 연관시키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하다는 정의로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두 개는 나왔어. 근데 이제 however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내용, 새로운 내용, 초점 맞춰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분량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목표와 잘 연결된다는 거는 아주 짧아. 뒷내용이 훨씬 더 길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진짜 주제일 확률이 큰 거지. 타당성의 문제가 있대. 그래서 받아들일 만은 한데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대. 자, 왜 그런지 보자. 결과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 affect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 근데 수동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환경이 원인,
결과가 말 그대로 결과야. 어떤 환경? 각 직원의 수행 이면에 있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데 너 잘했네, 너 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건 쉽대.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문제점은 이 어떤 직원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보고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보기가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이게 주제문이야. 자, 이제 뒷부분은 아마 만약에 이게 주제라면 이 주제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쭉 나오면 확실히 주제야. 자, also가 나왔으니까 결이 안 바뀌어. 같은 내용이야. 이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시될 것 같아. 만약 어떤 기관이 평가한다면, 측정한다면, 마지막 결과를 측정한다면 그것은 fail to 부정사, 뭐뭐 하지. 원래는 이제 뭐뭐 하는 것에 실패하다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 그래서 뭐뭐 하지 못하다나 뭐뭐 하지 않다로 해석하면 돼. 그거는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에? 퍼포먼스에. 어떤 직접적으로 결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수동태로 썼어. 그래서 어떤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측정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대. 계속 똑같은 맥락이지, 그지? 만약 어떤 개인이 집중한다면 오직 어떤 수행 능력에만 측정될 수 있는 평가받는 수행에만. 그래서 나는 수행평가 항목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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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까 난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사람들은, 직원들은 무시할 수 있다. 중요한 스킬이나 태도 같은 거. 왜냐하면 태도는 평가 항목이 없으니까 막 태도는 엉망으로 하고 그냥 평가 항목에 있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점수만 잘 받겠다는 거야. 좋은 직원이 아니지. 자, 예를 들어 이제 구체적인 예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주제는 확실해졌어.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의 문제점들, 이렇게 되겠네. 만약 어떤 조직이 평가한다면, 측정한다면 어떤 생산성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직원들은 관심이 없을 거다. Be concerned with. 통째로 수동이지만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돼. 관심이 없을 거다. 뭐뭐해. 뭐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서비스. 왜냐? 평가 항목이 그냥 생산성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신경 안 쓰는 거지. 간단하지? 얘도 역시 논리가 복잡하진 않아. Finally, 연결어. 연결어 잘 외워주고. 결국 집중하는 것, 결과에만은 제공하지 않는다. Guidance를, 뭐라 그럴까? 안내를, 뭐에 대한 안내?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좋은 기준. 가이던스, 원래 뭐 안내 이런 건데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또 나오지. 농구선수, 베이스볼 미안, 야구선수가 히팅 슬럼프,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본맥상 여기서 히팅은 타자, 치는 거, 타격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단순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하는 것? 배팅 평점이 19.190, 1할 9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밖에 안 돼. 보통 3점대 되면 되게 잘하는 거야. 좀 잘하는 거. 그럼 1군 되게 못하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향상시키지 못할 거다, 그들의 타격은. 됐지?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치로 너 못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circumstance, 환경,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실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세 문장은 장점이에요. 장점. 이 뭐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의 장점이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단점이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오히려 이 단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자, 첫째 문제점이
타당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점이 어떤 수행 능력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보면 스킬 같은 거를, 스킬이나 태도 같은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 그리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언급한 원인에 해당되는 게 이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환경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심한 마음으로 좀 이따 좀 전에 야구 나왔으니까 배팅을 잘 못했어. 응? 공을 잘 못 쳤어. 그러면 아예 오늘이 아니라 얘 타격을 못하는 애구나 라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건 옳은 판단이 아닌 거야. 그런 결론은 타당성이 없는 결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숨은 원인을 알 수 없고, 혹은 숨은 어떤 다른 능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좋지 않다 가 전체적인 맥락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거. 가장 좌절스러운 이슈 중 하나. 어떤 아이의 엄마, 어떤 나이든 간에는 가지는 것이다. 아이를. 어떤 아이들?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 여기서 잘 지내지 못하는 거는 문맥을 보면, 남매 간에. 남매 간에 잘 못 지내는. 형제끼리 싸우고 막 자매끼리 싸우고 그 얘기 하는 거야.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게 그거지. 자, word of wisdom이 있다 하면 이제 signal이야. 곧 말 그대로 지혜의 말씀이 나오겠지. 해결책. 애기들이, 남매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남매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혜를 바로 주면 좋겠는데, 요거 이제 곁다리가 잠깐 나와. 인생은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거다. 남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가르쳐준다. 중요한 삶의 기술을, 그리고 교훈을. 잠깐 훈화 말씀이야. 뭐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존중에 대해서, 자기 통제에 대해서,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안 나왔어.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어울리지 않는 문장, 어울리지 않는 문장 찾기 막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요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되게 커. 그래서 특별히 좀 주의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질문은. 자,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올 거야.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것이 아니었어. 미안. 여기 뒤에 보면 대절이네, 대절. 대절을 이해하는 것, 대절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대절이 뭐냐? 자,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아이들이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뭐를? 세계를. 어떻게? 다르게. 즉,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가 아니라 그냥 단지 다른 거지. 뭐 쌤 애기들도 마찬가지야. 한 애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한 애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보기, 너는 뭐 동생 데리고 같이 좀 있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만 있으려고 하냐고 꾸짖어. 그러면 걔는 얼마나 억울해. 그지? 그래서 이 다르다는 거,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야. 그러면 편견이나 아니면 이제 편애나 오해나 이런 게 없어질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해석한다, 세계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다르다는 거야. 여기부터는 이제 글이 안 바뀌지. 고정됐어. 주제가 확실해. 부모로서 우리는 도와야 된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아이들을 가장 잘. 언제? 언제 제일 잘 도울 수 있냐? 우리가 격려할 때, 권고할 때, 그들에게 뭐하라고? 보라고. 그들의 장점을, 은사를, 선물을, 장기를, 그리고 독특한 재능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니? 인디비주얼, 유니크. 다르다는 게 포인트.
그들의 정체성을 grasp, 알아가기 휘어잡기 시작할 때 정체성 간겠니 다르겠니? 다르다는 거야.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and even from us. 여기서 같이 끊어야 돼. 미안해.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분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남매로부터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우리는 어른이 어른, 부모님, 엄마 아빠는 나랑 다르구나,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라이벌 관계는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즉 다르다는 걸 알아갈 때 아이덴티티. 또한 도움이 된다. 가진 주어야. 뭐가 도움이 되냐? 비교하지 않는 것. Compare A to B. 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 나머지 한 둘이라는 전제로 디아드를 쓴 거야.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뭐는?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분노를 만들어낸다. 자, 이 also가 항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약간 다른 결이지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 그래서 일단은 문제점은 뭐냐? 애들이 싸우는 거야. 애들이 싸우는 거.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차이를 나는 거. 각각의 아이들이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게 대한 내용이 쭉 나와. 그래서 이제 뭐 individual gift, unique talent 다 같은 개념이야. 그들의 identity 다 같은 게. 그리고 두 번째 곁다리로 나온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비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이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각각의 특징을 인정한다는 거지. 큰 틀에서는 같은 계열. 자, 2번. 해파리는 종종 발견된다. 큰 군집 혹은 블룸이 원래 뭐 꽃이 피다, 개화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는 대량 출현이라고 해석이 돼 있대. 비슷한 개념이지. 군집, 대량 출현, 수천 심지어 수백만의 객체들. 엄청 크겠다, 그지? 한 마리도 적지 않아. 한 마리도 주목만 하거든. 근데 이게 막 수천 수백만 마리면 좀 이따 나오지만 300제곱미터 정도 된대. 300제곱미터면 웬만한 대형 주택, 아파트 한 동 정도? 아파트 한 동이 보통, 한 동이 뭐야, 세 동 합쳐 정도 정도 되겠다요. 엄청 큰 거야.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해파리의 개체수가 아니라 블룸의 개체수, 덩어리 관찰되는 과학자들과 어부들에게가 현재 완료 진행인에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 라이즈 나올 때마다 내가 강조하지. 라이즈, 레이징, 레이즈 잘 구분해. 레이즈는 타동사, 라이즈는 자동사. 늘다, 올리다. 보통 이 군집들은 대량 출현은 크다, 길다, 뭐만큼 기냐? 5에서 6, 5에서 6 블랑만큼이나 크다. 그리고 한 메가블룸은 about 대략 300제곱미터, 300미터 길이이다. 한 면이 300미터니까 두 면은 300제곱미터겠지. 엄청 큰 거야, 그지? 이러한 블룸은 가지고 있다. 어넘버로 많으냐, 많은. 자, 여기 한꺼번에 나오는 게 드문데 나왔으니까 비교합시다.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그래서 뒤에는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래서 요 동사 많이 물어봐. 혹시 have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돼. 근데 the number of는 많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온다는 건 똑같은데 뒤에는 만약에 동사가 올 때는 복수동사가 와.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돼. 이러한 군집은 많은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효과 나오면 인과관계라 그랬지.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오면 글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면 돼. 그들은 유발한다. 그지? 해안가가 닿는 것을. 그리고 망친다. 상업적 업을. 뭐함으로써? 막음으로써. 혹은 찢음으로써. 구멍을. 그리고 세 번째. 쓸어버린다. 해안가의 피시펌. 양식장을. 그리고 막는다. 배의 엔진을. 병렬이 엄청 길어. 첫째 cause, 둘째 disrupt, 셋째 wipe, 넷째 clog. 병렬 안 좋은 거 계속 나와 이제. 그 다음 또한 같은 계열이다. 그지? 한결 다르지만 같은 맥락. 닫게 한다. Core burning and nuclear power plant. power plant 발전소야. 그래서 화력발전 혹은 핵발전소를 막는다. 닫게 한다. 어떻게? 막음으로써 그들의 냉각수 섭취 구멍을. 하여튼 구멍 막는 게 제일 문제네. 중국 오셔노그래퍼, 해양학자 정도 되겠네 이 사람. 그리고 해양과학자들에 따르면 놀랄만한 성장, 젤리피시의 인구의. 자, 인구에다가 맞추면 복수동사겠지. 성장에 맞춘 거야. 이러한 성장은 원래 threaten이 위협하다야. 뭐뭐 하려고 위협하다, 죽이려고 위협하다. threaten to kill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조금 다르게 쓰였어. 그래서 해석 보니까 뭐뭐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석해놨더라고. 나쁘지 않아. 나쁘게 upset, 뒤집어 놓을 우려가 있다. 해양 푸드 체인 푸드 웹 비슷해. 먹이 사슬을 망칠 우려가 있다. 병렬 구조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망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게 두 가지. 그리고 또 뭔 우려가 있냐? 바꿀 우려가 있다. 그래서 turn A into B거든. 몇몇 전 세계 가장 생산적인 바다를 젤리피쉬 왕국으로 바꿀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우려야 우려. 처음에는 젤리피쉬의 그 수암이나 블럼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거의 3분의 1 지점부터는 다 나쁜 영향력들.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는 다 색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막 번호로 매겨야 될 정도지 뭐. 이거 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2강의 3번. 만약 어떤 아이가 보여줄 수 없다면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들겠지? 선생님이나 원이 계속 과거분사로 쓴 거야. 바람직한이라고 이역할 수도 있고. 바람직한 훈련을 보여줄 수 없다면. 없다면의 병렬이야. 그리고 보여주기만 한다면. 뭐를? 행동은. 어떤 행동? 부적절한 행동. 뭐의 부적절한 행동? 가족의 규범에. 가족의 규범이니까 이 바람직한은 부모들에게 바람직한이 되겠네.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들어 애기가. 그럼 어떻게 하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고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이랑 문제가 있어. 애가 규칙을 잘 안 지켜. 그럼 대화하라는 거야. 뭐 다 나와 있어. 문제점도 있고 해결책도 있네. 끝. 주제문이야. 누가 봐도 주제문이야. 문제점 해결책 다 나온 거지 뭐. 묘사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분명하게 뭐를? 가족의 경계선 혹은 기타 등등 같은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지. 애들 문제 있으면 알려줘라. 끝. 간단한 글입니다. 다행이지 그지?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지. communicate and discuss가 뭐야? 얘기하라는 거야. 교육하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어떤 한계? 그들이 cross, 동사로 쓰였어. 건너면 안 되는 한계. 우리 가족의 규칙은 이거야. 이거는 네가 지켜야 돼. 이건 넘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라는 거지. 의사소통하는 것. 간단한 언어로.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들은 결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족에서. 혹은
나는 생각하지 않아 너의 행동이 옳다고 와 같은 이 문장이 사실 연결돼야 돼. 여기 한 문장이야. 이런 랭귀지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해가지고 이게 동사지. 어떻다? 도움이 된다. 이끌어내는 것을. 도운다. 이끌어내는 것을. 뭐를? 바람직한 행동을.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애를 쓴다면, 이 리밋을, 한계를 건너려고 애를 쓴다면, 시도한다면. 원래 try to는 S다 된대지. 근데 사실 이게 크게 구분은 잘안 해. 지금 사실 문맥상 시도하다가 나을 것 같아. 바람직하다. 뭐가 바람직하냐? 경고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in advance 미리 뭐가 아니라 그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병렬이라서 원형인 거야. warning 바람직하고 punish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게다가 연결어 이거 게다가 연결어 나오면 어렵겠다. 게다가 furthermore, further 그다음에 moreover, in addition 다 되겠다 그지? 게다가 설명하는 것, 이 아이에게 뭐를 왜그 아이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지, 가족의 규범,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하는지, 어떤 상태로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왜, 그러니까 이유지 이유, 왜 규범이 있고 왜 네가 이걸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도와준다. 아이가 존중하도록 가족 바운더리의 중요성을. 병렬이야. 그리고 또뭐 하도록? 배우도록. 뭘 배우도록?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이 좋겠다. 행복하다는 것을. 그 프레임 속에서. 그 프레임이 뭐겠니? 바운더리가 되는 거지. 사실은 바운더리가 있는 게, 바운더리가 나쁘게 보면 구속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바운더리가 울타리 같은 거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야. 심리적으로도 그렇대. 그래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주제는 애초에 나왔어. 첫 문장부터. 단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describing clear family boundary and whatever. 그다음에 똑같은 말이지.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된다. The limit they shall not cross. 그 다음에 뭐다 같은 거야. 응? 미리 경고해라. 그래서 이게 조금 결이 다르니까 이거는 다른 색깔로 미리 경고해라. 건너려고 하다면 미리 경고해라. 건너면 안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한 가지 더. Why를 설명해 주라. 오케이. 자, 일단 1, 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